만들 때는 비동사 앞으로 가고 주어 뒤로 가면 되죠. 그래서 you are middle school 쓰면 are you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. 맞으면 yes I am 아니면 no I'm not 이렇게 되는 거죠. 이제 그리고 의문문이 주어가 일반 명사나 고유 명사일 때는 대명사로 가면 무슨 말이냐면 미나가 집에 있니? 어 yes 미나 is 아니고 yes she is 이렇게 되는 거죠. 미나를 she로 바꿔줘야죠. 이제 네 의문문을 만드는 연습할게 비동사 앞으로 보내면 돼. 네. 너의 신발은 세 건이? 하면 are your shoes new? 이렇게 하면 되죠. 그 다음에 그가 경찰관이니? Is he a police officer? 우리가 미팅에 늦었니? Are we late for the meeting? 그들은 하키 선수니? Are they hockey players? 그의 언클이 거실에 있니? Is his uncle? 아니죠. Is는 앞에 가 있잖아. In the living room? 이렇게 하면 되겠죠. 그렇죠? 비동사 앞으로 보내면 비동사에 있는 건물이죠. 그래서 다시 B번 해볼게요. 대답하면 너의 가방이 까만색이니? No. 아니죠. 너의 개가 까만색이니? 너의 개들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. I'm not 하면 아니야. 난 아니야. 그럼 내가 개잖아. 뭐야? No. They aren't. 이렇게 되겠지? 너의 엄마가 의사시니? 어, your mother가요? Your mother가 주어잖아. 뭐죠? Is your mother doctor? Yes. Your mother를 뭐로 할 거예요? 대명사? Yes, she is. 이제 난 아니, 아, 나 피곤해 이렇게 나와야 될 거냐? 너 피곤하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네, 그지? 뭐니? Are you tired not today 하면 피곤해 하면 yes I am. 아 제임스가 독일로부터 왔니? Is James from Germany? 스페인으로 왔다니까 아니란 얘기지. No. He isn't. He's from Spain. 영어가 지루했니? 너 우리가 영어 좋아요? Is the movie boring? 그랬더니 재밌대. 그러니까 노죠. 아니 it isn't. It's interesting. 됐어요. 네,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. 좀 비동사 벌써 만드는 게 약간 헷갈려 보입니다. 이제 그럼 안 되는 것입니다. 네, 그다음에 이렇게. 네, 그다음에 엠마는 10살이니? 그럼 어떻게 될까? 아, is Emma? 아, is Emma? 아, 10 years old. 그분들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이시니? Are they your father and mother? 이라고 했죠. 그래 하면 그래. Yes, they are. Yes, I am 안 되죠. Yes, I am 이 입에 붙었어요. 네. 네, 그래서 다시 연습. 의문 만들면 어떻게 한다? 비동사를 문장 앞으로 보내기만 한다. 그치?